미다부지만 자,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고용이라는. 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지적제도와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자, 우리가 28페이지에는 예, 토지 등록단이 필지를 하다가 그만뒀죠. 자,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그 필지마다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필지가 바로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가 되겠죠. 토지를 세는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필지의 의의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필지는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에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필지마다, 아, 필지가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는데, 그러면은 한 필지 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할 때,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양가 2번 보시면 필지 성립 요건이죠. 자, 한, 필지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해요. 뭐 필지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럼 필지 성립 요건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합병 가능 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합병 가능 토지. 합병이 가능한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제4장에서 합병을 다룰 텐데, 합병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필지 이상을요, 두 필지 이상을,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필지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이제 합병이라고 해요.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는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토지가 바로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죠. 방가로 1번 보시면 뭐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때 지번부여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3,500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은 각 필지별로요, 번호를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번이에요. 지번.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3,500만 필지를 등록하려면은 중간쯤 가면 어떻습니까?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또 한참 가다 보면은 2,231만 3,575번지. 자, 지번 숫자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따라서 지번을요, 처음부터까지 번호를 끊이지 않고 순서대로 계속 붙이지를 않고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리별로. 자, 그래서요, 여기에 뭐, 서초동이 있고, 여기 방배동이 있어요. 강남에. 서초동. 서초구죠. 서초구에는, 강남에 있는 이제 서초구에는 여기 서초동이 있고, 여기 방배동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 동리별, 도시는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이제 리가 되겠죠. 동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초동이 시작되면 여기서 1번지, 2번지 이렇게 합니다. 3번지 이렇게 한 다음에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요, 1500번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배동에서 시작하면은 이때는 다시 또 1501, 1502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1번지, 2번지 나가게 됩니다. 3번지. 그래서 동리별로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 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이 동리를요, 우리는 지번부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리는 바로 소재, 행정구역상 소재를 말하는데 이 동리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동리가 바로 지번부여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동리별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전국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 서초동, 만약 여기가 서초동 100번지다라고 하게 되면 서초동 100번지는 대한민국에 요 딱 한 필지밖에 없는 것이죠. 방배동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방배동에도 100번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동일한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소재와 지번이 모두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정하게 되는 거죠. 토지를.
자, 그러면은 지범 부여 지역이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토지가요. 이거는 서초동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인접하고 있는 여기 방배동인데 이 토지는 방배동에 있어요. 자, 서초동에 있는 토지하고 방배동의 토지를요. 합병을 해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 버리면 이 토지는 도대체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방배동에 있는 토지냐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두 토지가요. 동이 서로 다르면요. 한 필지로 합병을 못 합니다. 즉 동이 다르면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즉 지범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자, 지범 부여 지역의 개념 거기 밑에 있죠. 자, 지범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다 여기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지범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될수 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은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민법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만약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라고 해보죠. 둘다 방배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은 지범부여지역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갑의 것, 여기는 을의 것,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게 한 필지가 됐을 때는요, 한 필지의 일부는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소유권의 대상은 한 필지 일부는 안 되고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필지 중 이만큼만요, 팔고 싶습니다. 팔고 싶으면요, 이 토지를 둘로 먼저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럼 분할하게 되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 필지의 전부가 되는 거죠.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둘로 분할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필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필지의 일부는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불가능해요. 자,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소유자가 다르면은요, 한 필지의 일부는 갑의 것, 이 필지의 일부는 을의 것. 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등기가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소유자가 다르면요, 이렇게 합병을 못합니다. 합병을 못해요. 소유자가 다르면은. 그래서 만약에 갑이 합병하고 싶으면 이거의 을의 물건을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면 돼요. 취득하면 소유자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요. 오른쪽에 반가로 6번 보시면은 등기 여부에 동일해 가지고 있죠. 등기 여부에 동일. 자, 등기 여부에 동일은요. 자, 둘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자,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일단은 자, 이 토지는 등기가 돼 있는데 이 토지는 등기가 안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두 개의 필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토지는 전부가 지금 등기되어 있고 이 토지는 전부가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 합병을 해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일부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한 필지 일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필지 일부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 안돼 있으면요. 합병을 못 합니다. 자, 이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기 위해서는요. 이 필지도 빨리 이제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둘다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합병 시간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둘다 등기가 돼 있으면,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어요. 즉, 한 필지가 될수 있지만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소유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등기돼 있고 하나는 등기 안돼 있으면 합병을 못 합니다. 물론 둘다 등기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해요. 어느 일부도 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일부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등기가 안돼 있다든지 둘다 등기가 돼 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한 것이지 한 필지는 등기돼 있고 한 필지는 등기 안돼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즉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반가로 이제 4번을 먼저 보죠. 반가로 4번. 28페이지 밑에 보시는. 자, 집안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연속되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방배동에 여기 있는 토지하고 방배동에 여기 있는 토지 둘다 갑이 소유하고 둘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두 토지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속돼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붙어 있었을 경우에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토지가. 즉,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요, 이두 필지가요,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번부여지역도 동일하고 뭐둘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요, 실제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도로 옮기는 거예요. 지적도라는 지도로 옮기는데요. 자, 이 토지도 100평이고 이 토지도 100평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지는 몇으로 줄였냐면요, 이것을 600분의 1 축척으로 줄였어요. 600분의 1로. 자, 600분의 1로 줄이니까는 그림을 그려줄 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요, 이걸 얼마로 줄였냐면요, 1200분의 1로 줄였어요. 1200분의 1로. 자, 12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더 작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요 그림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작게 그려지겠죠. 더 작게. 지도로 옮겨지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건 더 작게 등록을, 작게 줄여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두 토지를 합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두 토지를 이렇게 합병해 버리면은요, 토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으면요, 한 필지로 합병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합병을 하고 싶으면요, 요걸 어떻습니까?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요, 축척을 변경하면 돼요. 이것을 600분의 1로 축척을 변경하면 되겠죠. 자, 600분의 1로 축척을 변경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림도 이렇게 되죠. 커지게 되겠죠. 확대가 되니까요. 확대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합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축척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합병을 할수 있지, 축척이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축척이 다르면 또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반가로 3번, 28페이지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자, 토지마다요. 고유한 지목이 있습니다. 자, 지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룰 텐데,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자, 이건 지목은요. 지목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토지의 용도면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고, 돈을 적게 버는 토지의 용도이면 이것은 세금을 적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의 그 용도, 뭐 하는 토지냐라고 하는 거죠. 용도. 이것이 바로 그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지마다요, 하나의 지목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요,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로 사용되면요, 이건 한 필지가 될수 없고, 이때는 그 용도가 다른 것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점체가 과수원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과수원 좀더잘 가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삽니다. 그럼 여기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이 대가 됩니다, 대가. 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과수원이, 원래는 과수원 한 필지였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요, 여기는 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돼야 돼요. 한 필지에 두 필지로 돼야 되는 것이지, 과수원 안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한 필지의 일부, 전체가 이것이 분할이 안 되면 전체 한 필지의 일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대로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목이 이렇게 다르면은요, 한 필지가 될수 없이 반드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요. 두 필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방금 했던 지번부여지역, 즉 동리가 같고,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하고, 지목 동일하고, 집안 연속되고, 그 다음에 축척도 동일하고, 등기 여부, 즉 등기가 둘다돼 있든지 둘다안돼 있을 경우, 자, 이럴 경우에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에 있는 양입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양입지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붙이시고요. 3개. 양입지의 개념을 보죠. 자, 양입지는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그러니까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 목장이에요. 소 키우는 목장이라고 보죠. 자,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 토지의 지목은 목장 용지가 됩니다. 목장 용지. 자, 목장이 있는데요. 자, 소들이 이제 뭐 물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여기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이런 토지를요,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지목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유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목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목장 용지고요. 여기는 유지예요, 유지. 물이 고여 있는 토지입니다. 자, 지목이 달라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요 토지하고 요 토지는 이제 별개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토지 모두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동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둘다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자도 동일하고 축척 동일하고 모든 게한 필지가 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목이 다릅니다. 자,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만요, 다만.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 유지 자체는요, 그 자체가 어떤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장이 없으면 유지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지, 이 필지는요,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토지가 되는 거죠. 종된 토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목적의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목장 용지는 이제 주된 토지가 되겠죠. 이게 주된 목적이 되니까 주된 토지가 될 것이고, 예, 유지라고 하는 것은 종된 목적의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가요, 서로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붙어 있는 토지가 이렇게 그 용도가 지목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요.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굳이 이것이 이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 않고 이 전체를요, 그냥 하나의 필지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로, 전체를. 그러니까 두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한 필지로. 자, 한 필지로 등록하게 되면 지목은 뭐로 하겠습니까? 주된 목적이 목장 용지니까 목장 용지로 등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용도의 토지 어떻게 돼요? 편입하여 등록된 토지가 되겠죠. 이렇게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하여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한 토지. 그러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된 종된 목적의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 편입된 토지라는 거죠. 편입된 토지. 일정한 양의 토지가요,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된 토지, 그래서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 그래서 어떤 토지가요, 종된 목적의 토지로서 양입지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된 목적의 토지로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양입지의 개념을 좀 보죠. 자, 위 보시면은요, 위 보시면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춘 경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목만 다릅니다. 지목이 다른.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목만 달라요. 자, 그런데 지목이 다르면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종된 목적의 토지를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이죠. 이와 같이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부터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 이것을 우리는 양입지라고 해요. 자, 양입지의 개념인데요. 이것을 다 기억하기 싫으면요. 양입지는 그냥 종된 토지. 위에, 맨 뒤에 있는 종된 토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해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된 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요. 그 요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된 토지. 양입지 요건 옆에다 그냥 종된 토지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종된 토지. 이게 양입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부지일 거. 편의,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또는 2번처럼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종된 토지라는 거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붙어 있는 종된 목적의 토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종된 용도의 토지라는 거죠. 자, 이런 토지는 양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입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요, 반가로 3번에 있는 양입이 될수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여태 종된 목적의 토지는 양립될 수 있지만요, 양립이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목장 용지가 있는데, 목장 안에다가 이 사람이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가축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 집 짓고 자기가 살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D,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가 됩니다. 자, D인 경우에는요, 종된 용도의 토지가 D, 대지인 경우에는요, 대지는 절대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면적의 토지라고 하더라도요. 자, 목장 용지를 위해서 유지는 존재합니다. 즉, 목장 용지 있고 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D는 좀 다르죠. 목장 있고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고 목장 있는 거죠.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목장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D는 언제나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갖습니다. 따라서 D는 절대 양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D인 경우에는 양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단순한 유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양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종된 목적의 토지가 이렇게 편입돼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이 종된 목적의 토지가요, 이 주된 목적에 의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야 편입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을요, 뭐 넘어가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반반 정도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종관계를 따지기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편입해서 등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양립이 되기 위해서는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요,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0%를 초과하면은 양립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면적이. 그러면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그렇죠? 면적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을 때, 이럴 때 편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딱10%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를 초과했을 때는 안 되죠. 자, 그러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죠. 유지인데, 여기 목장 용지가요, 한 5,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유지는 몇 제곱미터냐? 4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양립이 될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유지 자체가 400제곱미터라는 것은요, 유지 자체의 면적도 꽤 넓습니다. 우리가 한 평, 우리가 평 단위는 좀 편하죠? 아직까지도 평 단위가 편한데, 한 평이 3.3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100평이면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400제곱미터라는 것은 100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자, 이렇게 100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은 토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목장 용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종된 토지의 면적 자체가 100평을 초과할 때요, 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00이 아니라 330이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만은 평 단위가 편하죠. 그래서 330제곱미터는 100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평을 초과했을 경우, 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양립이 안 돼요.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별도의 필지로. 그래서 양립이 될수 없는 세 가지,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대지는 양립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지가 이제 목장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있죠? 2300에 231이니까. 이거 양립이 안 되고요. 또 3번 보시면은 목장 용지가 5000인데 유지가 331이에요. 10%를 초과하고 있진 않지만은 유지 면적 자체가 330을 초과하고 있죠. 이럴 때도 양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이제 양립지의 제한 이렇게 있는 거죠. 방으로 위에서 방가로 3번 보시면, 자, 양립지 요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요, 다음의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해야 된다. 즉 양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D인 경우, 대지인 경우. 두 번째가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면적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3번,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 그 자체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자, 300이 아니라 330이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 그랬을 때, 그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봤어요.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돼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목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목도 동일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편입하여 양입지로, 양입지가 되는 경우는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양입지에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필지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을 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지의 등록 사항 및 등록 방법 해가지고요. 등록하는 사항들에 대한 이제 등록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이 소재는요.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직접 정합니다. 따라서요, 등록하는 방법이라는 걸 따로 다루질 않습니다.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이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가지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좌표예요. 이 좌표는요, 경도와 위도에 따른 좌표를 구하는 것인데, 이건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따로 다루지를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를 지적공급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네 가지의 이제 등록하는 방법, 이것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게 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요, 뭐 지번에서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한두 문제가 나오게 되고 면적과 경계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30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죠. 지번. 자, 지번의 개념이 있죠. 개념.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지번이란, 자,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여기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개념이에요. 자, 어떤 내가 사는 토지의 그 지번이요. 24번지 예요. 24번지 이유는 뭡니까? 지적공부에 24번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24번지가 돼요. 근데 지번을요, 지번은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자, 24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28에 3번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8에 3번지 이렇게 생긴 지번도 있고요. 또 어떤 지번은 2번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또는 산 7의 1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번의 형태가 이제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요 의미, 자,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지번이라는 것에 이제 해서 지번의 의미, 이건 이런 지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지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번의 개념을. 자, 지번과 관련돼서 반갑이 번에 지번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시고 지번의 분류 보시면은요, 분류 보시면은. 자, 이때요, 이렇게 24번지. 자, 이게 본래의 지번입니다. 요게 본래의 지번이에요. 산 2번지, 산 7. 여기도요, 28에 3번지 했을 때 요게 본래의 지번이에요. 본래. 그 지역, 그 본래의 지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요, 본번이라고 합니다. 본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본번이 됩니다. 본번. 요게 이제 본번이 되는 거예요. 본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래 지번이고 뒤에 붙어 있는 이거 있죠. B18의 3번지 이런 것들이죠. 7의 1번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은 본래 지번 뒤에 부수하여 붙여져 있는 번호다라 그래서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번. 부수해서 이어지는 지번. 그래서 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번은 이렇게 본번이 있고 이제 부번이 있습니다. 어떤 지번은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본번과 이렇게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습니다.
먼저 본본과 부본의 개념을 먼저 봤죠. 자, 본본과 부본에서 본본은요, 부본을 수반하지 않는 집원이라든지 부본 앞에 있는 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본이라고 하고요. 부본은 본본 다음에 수반하는 이런 숫자, 부와 숫자, 이것을 우리는 부본이라고 합니다. 부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어떤 집원은 본본으로만 되어 있는 집원이 있는데 이것을 단식 집원이라고 하고, 본본과 부본으로 되어 있는 집원을 이제 복식 집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밑에 단식 집원, 복식 집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본과 부본의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자, 먼저 집원을 이제 이름, 집원을 이렇게 읽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집원을 이제 보았죠. 본본, 부본 분류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집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집원 부여 방법인데, 이제 안가르 2번에는요,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여러 종류가요, 먼저 반가르 1번 보시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원의 부여 방법으로 반가르 1번 보시면은, 집원 부여 지역에 따른 분류에서 뭐 지역 단위법, 도엽 단위법, 그 다음에 단지 단위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반가로 2번 보시면,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형태의 집원 부여 방법이 있습니다. 집원을 부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집원 부여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가로 2번 보시면은요, 31페이지에 기본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이 있어요. 자, 이것은 넘기시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북서기본법, 이제 북동기본법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어떤 섬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섬마을이. 섬마을 이름이 양촌이라고 해보죠. 자, 집원은 동마다, 리마다 새롭게 부여하니까 양촌이 전체의 토지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 이제 집원을, 양촌이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겠죠? 양촌이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전체 이제 양촌의 필지라고 해보죠. 자,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이제 집원을 하나씩 이제, 집원이 하나씩 이제 부여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집원을 부여할 때요, 아래에서부터 1번지, 2번지 부여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1번지, 2번지 부여할 것이냐, 오른쪽에서부터 1번지, 2번지 부여할 것이냐, 왼쪽에서부터 집원을 1번지, 2번지 부여해 갈 것이냐.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자,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읽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가는 거죠. 자, 왼쪽이가 바로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쪽에서부터 집원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해가는 것을 북서기본법. 기본이라는 것은 집원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북동기본법은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집원을 부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과거에는요, 북동기본법을 쓰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뭐쓸 때도 있었습니다.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신문들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 한자가 이렇게 생겼죠. 아주 오래된 신문들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어떻습니까? 읽어갔어요.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자, 요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시대요. 과거 조선시대랄지, 한자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북동쪽에서부터 읽어갔지만은 지금의 현대는 어떻습니까? 왼쪽에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뭐 집원을 하나씩 부여하는 것을 북서기본법. 북서쪽이죠? 간단하죠? 북서쪽에서부터 부여한다. 그래서 북서기본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보시면은요, 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북서기본법에서 두 번째 줄, 현재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에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집원을 부여하면요, 왼쪽에서부터 여기서 1번지를 부여합니다. 1번지. 2. 그 다음에 3번지를 할때 여기서부터 3, 4, 5, 6 가게 되면은 2번지하고 3번지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자, 집원은 서로 인접한 집원끼리는 서로 연속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옆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지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3번지 연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지, 5번지, 6, 7, 8, 뭐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집원이 이렇게 서로 끊기지 않게 어떻습니까? 계속 연속되게 집원을 부여합니다.
마치 빔이 기어가듯이 계속 연속되게 지번을 부여하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빔이 기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방괄호 3번에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뭐 사형법, 기후법, 단지법, 절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다 무시하고요. 왼쪽에 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림이죠. 사행법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쭉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게 계속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사행법, 사행식이라고 합니다. 사행식. 자, 그러면요. 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은요. 자, 33페이지 상단 양가로 3번. 자, 여기다가 변표를 이제 다섯 개를 치십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지번은 과연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의 지번 구성과 지번 부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상, 요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자, 먼저 지번의 구성에서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자,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는 지번은 제가 이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숫자 앞에 산자.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산 2번지, 산7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 이걸 다뭐 지적 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자, 지적 공부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요.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도로 옮겨놓으면요. 이것을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 또 그런데 지적공부에는요. 토지대장 위에 이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도로 옮겨놓으면 이것을 임야도라고 합니다. 임야도. 자, 일반적인 토지도 토지고 임야도 토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장부에 등록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토지인데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됐고 어떤 토지는 왜또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와 관련돼서요. 관련돼서 우리의 또 지적 공부는요, 이렇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요, 똑같은 토지들이니까 하나 한 곳에다 다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는 있었어요. 그때도 과세는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국가가.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지적 공부는요, 현대적인 지적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지적 공부예요. 그것을 지금 이용해 먹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적 공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좀 아쉽게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 때 일본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가려고 할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뭘 가져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적 공부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를요, 다시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토지 대장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다 조사를 못 하고요. 우리나라 토지의 70%는 산이더라 이거죠. 임야. 임야에서는 뭐 가져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농촌, 이 지역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토지 대장을 만들면서 지적도를 만듭니다. 자, 지적도를 만들 때는요, 실제 토지를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축척을 통해서 줄였을 텐데, 이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 만든 다음에요. 이제 가져갈 거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뭐, 또 우리나라는 임야가 70%니까. 자, 임야에서도 뭐 가져갈 거 없을까? 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 임야를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0년 있다가 다시 임야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임야 대장이 만든 토지들을, 임야 대장이 등록된 토지들에 대한 지도를 또 임야도로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산이잖아요. 임야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등록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 때 이것은 좀더 많이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5배를 더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6,000분의 1 축척으로 임야도를 만듭니다. 좀더 이제 많이 축소해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토지대장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똑같은 토지이기 때문에 합치면 편하겠죠. 통합을 시키면 편할 텐데 문제는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축척이 다르다는 거죠.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아직 통합이 안된 상태여가지고요. 따로따로 여전히 토지대장 지적도 하고, 임야대장 임야도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요.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그 토지가 임야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그래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공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번을 나타낼 때요. 지번을 나타낼 때. 자,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그냥 지번만 쓰면 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여서, 아,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봐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여서 이렇게 이원화된 이게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집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자,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본과 부본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합니다. 줄 표시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주소, 편지 쓸때 28에 3. 자, 이렇게 편지를 써도 오긴 와요. 이게 뭔 말인지는 아니까. 그러나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런 한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부호만 표시합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28의 3. 다만 이 줄표시를 읽을 때만 우리가 의로 읽습니다. 읽을 때만 의로 읽는 것이지 쓸 때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표시로 연결을 하고요. 이것을 읽을 때는 의로 읽습니다. 읽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지금은 이제 집원에 대한 이제 그 명칭 뭐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자,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에서요, 원칙,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에서, 아래 앞에서 잠깐 보았어요.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고 했죠.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머지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다 부여하게 되는데, 자,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동리별로, 부여한다고 했죠.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니까 북서 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참 쉽죠?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혼동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했죠.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자,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 등록 전환의 개념은요, 우리가 제 4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4장에서 등록 전환을 설명하면서 이 지번 부여 방법이 신규 등록과 동일한지, 왜 동일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신규 등록할 때 등록 방법만 생각해 보죠. 그리고 신규 등록 대신에 등록 전환이 들어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신규 등록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신규 등록은 새로운 토지를 새롭게 등록하는 것. 새로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이럴 때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번지 옆에요. 2번지 옆에. 이게 섬입니다. 바다예요. 다 바다. 바다인데. 여기에요.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바다를 메꿔서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을 때.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이때 신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신규 등록을 할 때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촌이의 최종 지번은 몇 번지입니까? 지금 이 12번지가 되는 거죠. 이게 12번지가 최종 지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 그러면 최종 지번이 12번지니까 여기는 아, 13번지를 부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13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요. 12번지 주변에서 13번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번은 계속 연속돼야 된다는 거죠. 연속. 연속돼야 돼요. 근데 12번지하고 13번지가 너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번은 되도록이면 이제 본번, 이제 본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번, 13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럴 때 이제 부번을 이용을 합니다. 신규 등록된 토지 옆에 어떻습니까? 본번이 2번지죠. 자, 인접한 토지가 2번지 있으면요.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인접 토지 2번지에 부번을 붙여서 2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부번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부번이. 그러니까 13번지라는 것이 아니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그 2번에요.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부번을 부여한다. 자,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번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부번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만약에요. 여기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12번지입니다. 자, 12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를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자, 원칙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접 토지가 12번지니까 12의 1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러나 이때는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이니까 굳이 12의 1번지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13번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번이 많아지면요, 지번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본번으로 부여하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본번을 사용해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인접 토지, 최종 지번 토지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요, 그 다음 순번에 그냥 본번을 부여해도 되겠죠. 본번을 부여합니다.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섬이 있는데, 양촌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무인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도. 근데 이 무인도를요, 그전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무인도를 발견했습니다. 자, 무인도를 발견해서요, 이것을 양촌위에 편입시켜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지번을 또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는 토지가 10번지예요. 그러면 이때 10번지가 가장 가까우니까 이때 10의 1번지 이렇게 하느냐. 원래 신규 등록할 때는 9번을 부여하니까.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의 1번지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부번을 부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요, 이 최종 지번, 이 지역의 최종 지번이 13번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13번지 다음에 14번지로 부여할 수 있어요. 굳이 14번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 10의 1번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합니다.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7번지 옆에는요, 여기서 바다를 메웠는데 좀 많이 메웠어요. 많이. 많이 메웠습니다. 많이 메워가지고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 필지를. 이렇게 여러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 이제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7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옆에는 7의 2. 7의 3, 7의 4, 7의 5, 7의 6, 7의 7, 7의 8. 자, 계속 부번이 늘어나는 거죠.
부번 숫자가 본번 숫자보다 막 늘어납니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부번이 많으면 집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에도 굳이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집번 부여 지역 양총리의 최종 집번이 14번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요. 그냥 15, 16, 17, 18, 19, 20, 21, 22.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5번지, 7번지하고 15번지 이두 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죠. 15번지를 16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를 등록을 할 때는요. 이렇게 본번으로 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요. 다만 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 다음 어느 하나라는 건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집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집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본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번으로. 어떤 경우가 이러냐? 방금 세 가지를 예를 들었죠. 기억 보시면. 대상 토지, 즉 신규 등록할 이 토지가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집원 토지의 인접. 자, 최종 집원 토지의 인접.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최종 집원 토지의 인접.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두 번째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굳이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디귿이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할 대상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 필지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신규 등록할 때의 집원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등록 전환도 동일한 방법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등록 전환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이제 분할이 있어서의 집원 부여 방법입니다. 분할. 자, 분할이 있는데요. 자, 분할은요, 우리가 앞에서 합병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요. 자,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라고 한다면, 분할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은, 이한 필지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럴 때는요, 오히려 이것을 나누어서 파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합니다. 자,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또 분할을, 이렇게 필지로 분할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필지로 분할할 수 있고, 두 필지로도 분할할 수 있고. 자기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할할 것인지는. 자, 그러면 요 토지가요, 100번지 토지였다고 해보죠. 자, 100번지 토지를 이제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두 필지로. 자, 분할을 할 때요. 그러면은 이제 집번을 부여할 때요. 자, 10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했을 때한 필지는요. 분할 전에 집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 필지에 100번지로 부여할 수도 있고 요 필지를 100번지로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필지를 100번지로 부여했을 때 그러면 이 필지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0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101번지를 해야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1번지 여기에 101번지가 있잖아요. 101번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번지를 여기다가 쓸 수는 없죠. 자, 이럴 때 이제 부번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지가 있으면 이 필지는 어떻게 되냐? 101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1번지 이렇게 부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의 어떤 필지가 뭐 100에 17번지다 이렇게 있으면요. 그 토지는 원래는 100번지 한 필지였던 것을 17번의 분할이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이 토지를 100번지로 했을 때는 이제 요 토지가 100에 1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100번지로 할 것인가? 이것은요. 예,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한 곳에 100번지, 나머지 필지는 100에 1번지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쪽을요, 100번지로 하고 이것을 100의 1번지라고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럼 100의 1번지를 또두 필지로 분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둘로 또 분할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로 하겠습니까? 100의 2번지. 자, 이 상태에서 이 100번지를 둘로 분할했다고 해보죠. 그럼 한 필지는 100번지예요. 그럼 한 필지는 몇 번지로 합니까? 100에 1번지에 보내면 안 되겠죠? 여기 100에 1번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에 2번지도 안 되겠죠? 몇 번지를 해야 돼요?
100에 3번지. 자, 그러면 요 한 필지를요, 100번지였던 이한 필지를 둘로 분할할 때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한 필지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게 100번지였으니까 100번지라고요. 나머지 필지는요, 부번을 붙여서 부여는 하는데, 이때 부번을 붙이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본번의 최종 부번을 보는 겁니다.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까지 있으니까, 100의 2번지, 최종 부번이 2번지까지 있으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부번을 붙여서 집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자, 요 내용이요. 자, 보시면은, 분할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분할 후의 필지 중한 필지의 집번은 분할 전의 집번이라고 해요. 자,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집번. 여기다 체크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필지의 집번입니다. 자, 나머지 필지의 집번은 자, 본번의 최종 부번을 보는 거죠. 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자,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번을 사용해서 집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만 이제 분할했다고 보죠. 그래서 한 필지를 이제 100번지라고요. 한 필지를 이제 100의 1번지. 이렇게 이제 분할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100번지. 두 필지라면 이제 100의 1번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두 필지로만 분할을 했을 때요. 그럼 이때 어떻습니까? 요걸 100번지, 요걸 100의 1번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선택적인데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 100번지 토지 이쪽에요. 이쪽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 건축물이 있으면요. 이 건축물은 이게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자, 건축물 대장에는요.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건축물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동몇 번지에 있는 건축물이냐.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요.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은 100번지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둘로 분할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걸 100번지, 100의 1번지 할수 있고, 이걸 100번지, 100의 1번지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축물은 원래 100번지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는 100의 1번지에 있게 되는 거죠. 자, 100의 1번지에 있게 되니까요. 이 건축물 대장의 집원을 100번지로 어떻습니까? 100의 1번지로요.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고쳐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 일이 두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에 처음부터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집원을 부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100번지로 하고요, 이쪽을 100의 1번지로 하게 되면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축물은 여전히 100번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두번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선택적인 건데. 자, 따라서요. 분할에 있어서요. 분할에 있어서. 자,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집원, 또 하나의 필지는 부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요.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 전의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하여. 자, 그래서 그 그림이요. 밑에 보시면 33페이지에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고 설명하게 되면요. 자, 100번지가 있고 어떻습니까? 1차 분할하게 되면 위에 먼저 그림 보시면은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100번지를 다시 셋으로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100, 하나는 100의 2, 100의 3이 된다는 거죠. 밑에는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100번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자, 이 상태에서 그걸 3개로 분할할 때는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어떻습니까? 분할 전에 100번지를 우선하여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0의 1, 100의 2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은요.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오지, 그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분할 관련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때 분할할 때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오바가 됐는데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조금만 기운 내서 우리 넘기시면 합병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합병 요것만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은요, 우리가 분할의 반대예요. 두 필지를 어떤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 제가 합병이에요. 자, 이때 이제 집원부여 방법인데요. 자, 한 필지가 이게 만약에 101번지고요. 여기는 102번지라고 해보죠. 자, 두 토지를 합병을 합니다. 자, 합병을 했을 때이 토지는 집원을 몇 번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101번지하고 102번지를 합했기 때문에요. 그냥 101번지나 102번지나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이지 않고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선순위 집원이 101번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01번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지 않아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요, 34페이지에, 자, 200, 201, 202, 203번지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선순위 집원이 200번지니까 200번지를 부여하고요. 밑에는요, 다 본번과 부번으로 되는 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에 4, 201에 2, 202에 1, 200에 5. 자, 그러면은 부번들이 다 있는 집원에서는 본번이 가장 빠른 게몇 번지냐? 보니까 200번지죠. 그래서 200에 4번지로 부여합니다. 자, 세 번째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는 200에 1, 200에 2, 201, 20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번이 가장 빠른 것은 200번지죠. 그리고 본번 200번지 중에서는 부번이 200에 1번지가 또 부번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200에 1번지를 부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집원을 부여할 때는 합병하는 집원들 중에서요. 어떤 집원은 이렇게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집원이 있고 어떤 집원은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 집원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집원은 되도록이면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번을 가진 집원과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집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201, 202고 여기서 빠른 집원이 201번지니까 201번지를 부여합니다. 자, 이것을요, 이제 글로 표현하면 위에 합병에서요. 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 여기다 체크하시고,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으로 하되, 그 다음에 옆에요.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어요. 본번으로만 된 집원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요. 본번 중 선순위,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그 본번으로 된 집원 중에서 선순위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으로 한다는 거죠. 본번 중 선순위에다 체크하세요. 그럼 여기서도요, 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02번지에 만약에 건물이 있었을 때요, 건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물 대장이 어떻습니까? 등록이 돼 있을 텐데요.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 이것은 102번지로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개를 합병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선수의 집원이 101번지니까 101번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 건축물은 101번지에 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이제 102번지에 있게 되니까요. 건축물 대장을 102에서 101번으로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자, 다 고쳐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것도 102번지로 부여해버리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102번지로 처음부터 바로 부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할에 있어서는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 있는 집원에 우선하여 분할 전의 집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합병은요, 이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요, 선순위 집원이 원칙입니다. 원칙. 선택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원칙적으로 101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102번지에서 101번지로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고치려고 하니까 이 건물 토지 소유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요, 합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야, 101번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다 101번지로 다시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102번지로 좀 그냥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신청.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101번지로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을 한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자, 200, 200이 200이 이렇게 세 필지를 합병하는데 202번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둘로 나눕니다. 아무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선순위 지번인 200번지를 부여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비로소 102번지 건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선택적이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것을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글로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위에 합병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리고 기타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은 좀 깊이 있고 너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양거로사의 지번 변경, 또 행정구역 개편, 6의 결번 대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본 강의 시간에는 딱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시고 잊어먹지 않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등록, 이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